이 정도야? 국가대표라고? 아, 리얼? 국대가 됐다고? 그럼 뭐 올림픽 같은 데 나가는 거야, 진짜? 와. 야, 대박이다. 이건 뭐야? 전 여친 트와이스, 아영 출연 못해. 김희철 결국 퇴근 선언. 아, 헤어져서? 저걸 굳이 왜 언급해? 뭐야, 징그러워, 씨발! 네팔에서 산 타다가 동상 때문에 급하게 귀국했대. 공항에서 휠체어 들고 공항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대학병원 가고 진료받는데 현대의학으로 아직 동상을 제대로 치료할 방법이 없대. 내 발가락 상태는 심각해서 절단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 아, 괴사가 일어나네. 절단수술 받고, 절단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어떤 아는 형님이 동상으로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고 소개를 해줬다고. 한번 한방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어차피 자를 거 치료라도 받아보자. 사실 큰 믿음이 없었다. 돈도 아까웠는데 엄마의 눈물을 보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침을 존나 꽂았네. 매일같이 한의원 찾아가서 발에 침을 30개 가까이 꽂고 뼈까지 깊숙이 들어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대. 그러고 나서 치주가 2주가 되던 날 한 10개쯤 꽂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찌릿한 느낌이 들었다. 한의사분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아 구라 같은데? 뭐야 말 아니 내가 아 일단 이거 다 보고 얘기합시다. 예. 지옥이 시작이었다. 이제부터 지옥이었다. 침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고통이 몰려온 것이다. 그렇게 두 달간의 치료. 이거 믿어도 돼? 아니 나 한의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좀 반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거의 원상태로 돌아왔다. 절단수술 취소했다. 단순히 침을 꼽은 것만으로도 괴사된 발가락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경재님이었나? 그래 이경재님 다 여기가 여기가 골반이에요. 여기가 골반이에요. 반말할 뻔했어요. 저는 귀신 체질이 참 궁금했어요. 저도요. 네, 자 테스트 해볼게요. 이럴 수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소리는 그런 거 아니야? 소음인 거 아니야? 아니 난 소음인 줄 알았어. 지금이 아니라 태양이 지금 태양이요? 어 태양이는 의협심이 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진짜 매급한데 전혀 뜻밖이에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살쪄서 그래요. 자 눌러봅니다. 이 저기 이경재님이 이 아저씨가 이렇게 팔을 올려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게 진짜 노인분들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잘 당할 것 같아. 어 팔을 들어보려고 이게 팔을 내려 내리는데 잘 안 내려가. 그러면은 자 오른쪽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딱 내려. 안 잘 안 내려가죠. 그죠? 여기 기가 뭐 있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왼쪽 팔 한번 들어보세요. 왼쪽 팔인데 팍 내려. 어 손을 팍 내려버려. 이렇게 확 내려가. 봤죠? 이쪽이 기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뭐 마치 그 허경영 총재 아저씨가 하던 그것처럼. 어.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래. 난 이거 실제로 내가 한의사 그 병원 그 한의사 한의원 가갖고 진짜로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나 중학교 때인가 어 근육통 때문에 갔는데 이거를 갑자기 하라 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막 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떼지고 어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 하나 올려보자 합니다. 까마득한 후배라서 가만히 있으려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양심상 못하는 것도 있고 화술이 딸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이경재 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 뒷목 통증편을 보면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TV에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현혹되기가 쉽고 따라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인지도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한의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물밭으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하루빨리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 이거 골 때린다니까. 아 그 조그만 그 저기 약재 같은 걸 대 여기 박명수 아저씨 여기 가슴팍에다가 뭐 하는지 본 사람도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만 이 중에서 맞는 약재를 찾으려면 팔을 들고 가슴에 딱 대 그래놓고 안 내려가면은 어. 그런 걸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약재가 닿으면은 팔이 안 내려간다 이거야. 그러면 모를까? 이경재 씨가 공중파에 나와서 약재 진단에 활용한 건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너무 단순한 테스트로 환자들을 진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 한의사는 저렇게 진단을 하나 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도 그 방송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고 의문을 넘어서 불신감이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기를 끌기 위해 객관적인 의학 지식을 말하기보다는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그랬는데 어 A few months ago 인기를 끌기 위해 객관적인 의학 지식을 말하기보다는 시청률을 끌어 아 그니까 소신발언 지리네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저런 발언 하기가 그치 약간 유사 가학 그리고 비하하는 그 단어가 있었잖아 한무당이라 그래가지고 무당 같다고 저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의료 그 저 하는 분들이 있는 거지 한의사 분들 중에서 넘어갑시다.
카리나. 10만원짜리 지폐가 나와야 되는 이유. 근데 나올 법하지도 않아? 이제? 진짜로? 물가 엄청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10만원 용돈 주기도 편하고. 뭔가 이 10만이라는 이 숫자에 그 이 숫자가 족한지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액권 초상인물 후보 10명. 유관순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일본이랑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지? 약간 그 일본인들 저 발작 버튼 아니야? 그지? 유관순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신사임당은 지금 5만원권에 있고. 그렇게 막 인물이 막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알바노가 아니라, 아니 맞잖아. 아니, 근데 유관순 자체가 이제 그 그런 인물이 지금 있어? 우리 동전 지폐 어떻게든지 또 도덕적으로 올가매갖고 사람 병신 만들라고 또 개지랄들 하는데. 내 생각은 그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나라 자체가 좀 일본에 좀 눈치도 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유관순의 업적이 내가 저기 했다는 게 아니라 원만한지 알면서 이른다 사람들. 예. 김구 선생님이 맞는 것 같아. 그지? 김구 선생님이 맞지 않을까? 가장 그 인물에 최적화된. 괜찮다. 이렇게 해갖고 10만원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예? 김구 선생님이 왜 빨갱이야? 킬구라고? 뭔 말이야 그게? 왜들 그런지 모르겠다.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순신. 절대 나와서는 안 돼. 왜? 비자금 이런 거 내 인생에 상관없는 일이고. 논리 지리네. 10만원권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마주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명절에 조카들 5만원권 생기고 부담 존나 된다. 조카만 15명인데 허리가 휜다. 10만원권 나오면 큰애들한테는 그거 줘야 되는데 절대 안 됨. 인정. 우리 집안도 5만원권 생기고 나 세뱃권 싹 다 5만원짜리로 바뀜. 10만원권 생기면 허리 휠 듯. 다들 많이 주네 버릇들이. 정해놓으면, 정해두면 다들 불만 없음. 서로 눈치도 안 보고. 우리 집은 초딩 5천원, 중딩 3만원, 고딩 5만원 통일. 대학생은 안 줌. 너무 즉다. 근데 초딩 5천원은 진짜 씨발
아니 초딩 5,000원은 좀 너무 좀 적다. 에 5,000원으로 뭘 해 초딩들이. 저 에바지 요즘 물가에. 과자 두 개 사 먹어도 5,000원이요. 아이씨. 아. 내가 시화타치래. 고수가 하타치라는데? 신빙성 좆도 없네 진짜. 블랙핑크 지수 보고 하타치래. 병신같은 사이트네. 그니까 뭐야 지금 멋대로네. 케이 엉덩이 환장하는 외국인? 뭐야 이게? 어? 뭔 게임이야? 니콜라스 케이지 닮은 이 외국 성님 좋아 죽는다. 야 근데 재밌어 보인다. 그래픽도 그렇고. 저거 광고 죄어네 웃긴 디우피우. 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퀄이 괜찮은데? 캐릭터 그저 FPS 게임 같이. 26세 여사장이라고요. 뭐 금수저야 뭐야? 보미 씨 직원이 여행 간다 하면은. 주머니에 20-30만원씩은 찔러주는 게 도리야.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네.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 생각은 해볼게요. 이번에 매출도 별로라서 안 될 듯해요. 아우 알지.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도시락값만 해주면 어떠냐고 한 거야. 돈으로는 좀 그렇고 다른 언니들도 그러니까 김밥 같은 거 제가 사다 드릴까요? 경우가 좀 그렇다. 이거 나만 입인 것도 아니고 차라리 싫다고 하는 게 빠르니 받지 말란 거잖아. 그치? 아 저기 언니 김밥 몇 줄 사는데 요즘 몇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뭐 특약으로 들어간 사항도 아니고 자꾸 불편하게 상황이 흘러가요. 왠지 모르게. 뭐 불편하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보미씨 가게 하면서 사장으로서 해야 될 거 알려주는 거잖아. 그리고 미애씨나 경혜씨 뭐 경조사라도 생기면 챙겨주고 그런 거잖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스우니까 보미씨가 몇만 원 챙겨주는 게 뭐라. 아니 무슨 일이야 여기. 어디 사장이야? 아 식당 운영하는구나. 반찬 가게인 줄. 직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주방 보조 언니가 이번에 여행 간다고 휴가 신청해달라고 돈 달라네. 직원 여행비 원래 챙겨줘야 되나? 이 언니 40살이야 평소에도 내가 어리다고 좀 가르치는 말투인데 내가 좀 주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래도 이게 잘하네.
언니, 제가 사장이잖아요. 직원 관리 포함해서 운영 관리는 내가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선 넘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여행 잘 다녀오시고 다음부터 이런 문제 말씀하실 때는 생각 한번 더 해보시고 말씀해줘요. 언니랑 제가 조언해주고 받을 위치는 아니니까. 오늘 내일 먼저 퇴근하고 여행 준비하는 것도 배려인 건 아시죠? 사람들 앞이라고 저한테 보미씨라고 부르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손님 오거나 처음 오는 거래처 사람들한테 언니가 사장님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언니가 원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정정도 안 하시는데다가 보미씨라고 부르는 바람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게 큰 것 같아서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보미씨는 내가 먼저 가는 게 싫었으면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 여행 준비한다고 본인이 보내놓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뭐 돼 손잡고 준비하라는 거야? 사장님, 보미씨라고 얘기해줬지 내가 안 해줬어?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퇴근하고 하는 건데? 사람이 베푸는 정이 제일 잘 쓰면 된다고 내가 그거 얘기해주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머리 아파 정말. 아프시다고요? 그럼 쉬셔야겠네요. 여행 갔다 이참에 더 쉬세요. 그냥 쭉 쉬세요. 아주 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싹 다. 바빠 죽겠는데 언니 들어가고 나서 언니가 먼저 말 걸어서 이거 붙들고 뭐해요 진짜. 에? 이참에 언니가 사장하세요. 왜요? 이 아주 가게 인수하세요. 피곤하네. 그치. 사장은 사장이니까. 나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호칭을 저렇게 부르면 안 되지. 나이가 어리니까 컨트롤하기 힘들겠다. 10년 전에 카카오톡 공지사항이었는데 지금 보면 개빡치죠? 이 씨발놈들 말하는 거 봐요. 여전한 고객님들의 걱정에 다시 한번 예전 공지 내용 일부를 퍼올게요. 고객님들, 카카오톡은요 유료화 절대 생각 없어요. 카카오톡에 광고 넣을 공간도 없거니와 쿨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아요. 카카오팀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계속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는 거지 가장 소중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야라이 시발년들아. 야라이 개새끼들아. 지랄을 해라 지랄을.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 같아.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겸손, 감사에 대한 보답을 너무 과한 겸손을 해갖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이런 어떤 유대감을 쌓는 거면은 진짜 오히려 더 엄격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렇게 자꾸 고객들이랑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더 엄격해져. 카카오톡에 대해서. 그러니까 난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그지? 예. 이게 오히려 막 더 흑역사를 만든 거잖아.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예. 줄 것처럼 해놓고 안 줘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폭동 일어나는데,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으면은 말도 안 한다는 거지.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우동 5,000원짜리 시켰는데 씨발 튀김우동 끓여서 보내주노. 골 때린다 씨발. 어?
게임으로 비유한 대한민국 신규 유저 없음, 출산율, 게임 접는 사람 많음, 자살률, 운영진 개판, 정치, 고인물들만 남음, 기득권, 중국 오토봇 많음, 외노자, 필드에서 떨어지는 건 좆도 없는 텐값 존나 비쌈, 인플레이션 좆댐. 거긴 하나 또 있지. 이제 인구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일서브로 이제 다들 옮기잖아. 시골 서버에서 시골 서버에서 이제 다들 일서브로 몰리는 그런 서버 삭제되지 않을까 나중에. 서버 통합. 자살 1위, 출산 꼴등이라는 게 좀 멋있지 않음? 생명은 없고 죽음만이 가득한 땅이잖아. 왠지 고랩 지역 같아서 좀 자부심 생김. 근데 애들은 바꿀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망해버려라 이러는 것 같아서 끝난 게임이. 나도 병신처럼 그러고 있음. 처음 왔는데 익숙한 착한 병신들. 근데 못 받고 어떻게 받고. 이 땅에 2030을 위한 어떤 정말 위대한 선동가가 있어야 돼. 결점 하나 없고. 그러면 좀 남자들을 대표하고 남자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이준석 싫어하는 사람 존나 많던데. 요즘 근대 근황이라고? 와. 개쩐다. 아 근데 밥도 존나 맛있어 보인다. 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제육이야? 뭘 먹는 거야? 존나 맛있어 보이네. 아 밥 시켜야겠다 얘들아. 안 되겠다. 아 군인들 밥 먹는 거 보니까 배가 싹 고파지네. 주영이 지금 자니까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저거 합시다. 얘 지금 피곤했을 거야. 오늘 긴장도 많이 하고. 이종소 형 그거 면허 따느라. 예. 제육 시킬까? 제육? 밥 버튼을 누르네. 이영칸데 완전 MZ인데요? 개쩐다. 아니, 개맛있어 보이네. 아 지금 뭐 먹을 수 있는 게 가만 있어봐. 아이 죄다 국밥밖에 없어. 국밥 원툴이야 뭐야. 아이 죄다 국밥이네. 짜증나네. 아씨. 제육 되는 데가 없네. 없어 없어. 좆박았어. 오돌뼈 시킬 수 있는 데가 하나 있네. 오돌뼈 약간 제육 느낌 살짝 나잖아. 오돌뼈 세트 시키자. 오돌뼈 주먹밥, 도시락김, 계란찜, 단무지, 마요네즈, 쿨피스. 야무지네. 순한 맛으로 먹어야지. 매운 거 안 먹고. 무뼈 닭발 안 시키면 또 약간 좀 서운한데. 단품, 무뼈 닭발, 중간 맛으로 하나 해가지고. 뭐야? 37,000. 방송 끝나고 라면 먹을게요, 그냥. 비싸. 아.
애플카 예상 디자인 공개. 이야. 2025년 공개 예정. 미쳤다. 그거 보고 확장성이라 그러나요? 이게 핸드폰이랑 이 그 익숙한 UI 이런 것들이 차 내부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그 애플 특유의 그 터치감 그런 감성들이 차에 고스란히 녹아 있으면 애플카? 이거 못 참지. 살 수 있을걸? 살걸 사람들은? 어. 살걸? 컨셉카는 컨셉카는 다 이쁘지. 근데 어쨌건 애플카가 이제 차도 만든다 그러잖아, 애플에서. 어. 전기 자동차겠지 뭐. 근데 존나 기분 나빴던 게, 뭐 내가 기분 나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현대에다가 애플이 자기네들 하청처럼 같이 협약으로 이렇게 좀 파트너십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하청처럼 뭐 물건이나 좀 대줘라. 이런 식으로 현대랑 이렇게 얘기 오고 가갖고 나중에는 결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현대를 아주 무시해. 시벌놈들이. 간 봤잖아. 그지? 시가총액으로만 보면 하청업체 느낌이 나긴 한다고. 그것도 맞지. 예.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라서 신빙성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살짝 요약해서 풀어드릴게요. 와이프가 술 먹고 사고 쳤다고. 술을 평소에 안 먹는 사람인데 회식 자리에는 나가서 술을 먹는데 와이프 술버릇이 존나 고약하대.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거래. 술자리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새벽이 훌쩍 넘어간 시간에도 사건의 발생은 간만에 회식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술버릇을 잘 아는 나는 와이프를 11시에 귀가를 약속을 와이프랑 하고 9시에 전화했다고. 9시에 전화해서 야 요즘 택시 잘 안 잡히니까 10시에는 꼭 자리에서 일어나라. 10시에 또 전화해가지고 자리 일어났어? 10시 반 어디냐고 물으니까 커피숍에 있다고. 목소리도 취했고 안심하고 잠을 잤다고. 근데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일어나보니 귀가 전에 전화했었다고. 만취의 목소리로 택시를 30분째 잡고 있다면 어떡하냐고. 데리러 가려고 어린아이 어디 맡겨야 될지 생각을 하고 고민해 있었다고. 10분 후에 전화했는데 낌새가 안 좋다. 너무 조용해서 영통을 하고 돌리라고 했더니 이미 만취라서 횡설수설. 영통하니까 모텔 로비 바닥에 앉아있고 옆에 남자가 있어갖고 누구냐고 바꾸라고 하니까 봤더군요. 회사 동료인데 와이프가 너무 취해가지고 모텔방에 넣어두고 자기는 다시 일행들 있는 자리로 가려고 했다고. 이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지구대로 가. 야, 씨, 경찰에 신고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자기는 필름이 끊겨 있었고 기억도 못 하고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동료들이 얘기하는 거랑 알리바이가 동일하더라. 그래서 전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남편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진술을 토대로 술집부터 모텔까지의 동선 파악을 한 거야. 이 와이프 말이 진짜가 맞는지. 찝찝하잖아. 불안하고 모텔 바닥이 찍혀있고 뭐 회사 동료가 옆에 있고 뭐 이러니까. 그것도 남잔데. 술집에서 모텔이 보이는 위치 대로변 횡단보도를 건너 50m 앞 총 100m를 동선 파악을 하고 나서 모텔에 들어가서 물어봤대. 그래서 모텔 직원이 다행히도 기억을 했는데
경찰이 바닥에 누워있는 여자 데려가는 게 흔치 않으니까 CCTV는 안 보여주고 자기만 보면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다고. 여자분이 인사불성인 채로 남자랑 둘이 들어왔다가 내가 방 정리하느라 없어서 바닥에 10분 정도 앉아있었고 내가 오자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취해서 여기 재워야겠다고 말해서 결제를 해줬다. 근데 그때 나한테 전화가 왔다. 재차 물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CCTV 내용 보고 계시잖아요. 그 남자가 흑심을 품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근데 그 남자가 좀 너무 저기다. 굳이 동선 파악하고 나서 CCTV까지 확인해가면서 거기다가 그 모텔 주인한테 저기 저 옆에 온 남자가 흑심 품은 것 같냐고 막 물어보고. 아이고 근데 미칠 듯한 찝찝함이 갈수록 저를 옥죄어오는군요. 제 판단으로 만약 제가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전화를 안 했다면 방에서 혼자든 둘이든 잠을 자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는 먹는 술버릇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와이프는 계속 사과를 하네요.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에? 요런 거 갖다가 이혼을 한다고? 이거 너무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술을 안 먹이면 술을 안 먹고 안 먹기로 약속을 하면 되잖아. 응? 내 와이프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에이 주영이는 그럴 일이 없지 애초에. 내 일이 아니라서 공감이 안 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이 씨바 만약에라 그런데 만약에 저게 어떻게 의처증이냐? 하얀 백지의 의심이라는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려 봐라. 그거 안 사라진다. 씻으면 그만이야. 알았어. 에? 상담원 극락 보내는 법이라고? 고객센터 상담원한테 전화 연결되자마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분 좋은 인사로 시작을 하라고. 저녁 시간대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면은 효과가 더 좋다.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매우 기뻐한다고. 무엇이 문제인지 뭘 원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면은 이름 전화번호 또박또박 불러주면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한마디로 마무리하면은 상담원분이 또 좋아서 혼절한다. 진짜? 그래? 뭐 친절해서 나쁠 건 없지. 아니 근데 지금 건빵이 한 채팅 저 말이 너무 웃긴다. 인생에 얼마나 자존감 높일 일이 없으면 저딴 걸로 자존감을 높이냐? 아, 씨발 너무 촌철살인 아니야? 저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저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 뭐야 이거? 로스트 아크? 페미들이 반대했던 아바타라고? 아, 언더부. 걸레딸 키우기 vs 게이아들 키우기? 와 이 뭐야? 논제가 너무. 오늘의 질문, 걸레딸 키우는 게 나음? 아니면 게이아들을 키우는 게 나음? 이걸로 인터뷰를 했구나. 고등학교인가?
몰라 그냥 내가 키우면 걸레 될 것 같은데? 피는 못 속임. 와 존나 유쾌하네. 야 확실히 이게 뭐 PC주의가 만연해지고 우리나라는 뭐 페미 그리고 서로 막 엄숙주의에 서로 간에 목을 막 옥조르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해서 이런 걸 보면은 존나 유쾌하네 애들이. 아메리칸 갬성.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면 뭐 난리 나지 않아? 맞지? 일단 LGBT 쪽에서 난리 날 거고 학부모, 교육계, 뭐 그냥 언론, 정치권에서 아주 그냥 난리 나지 않을까 진짜? 싹 다 불편하다고 할 듯. 걸레 딸 키울 거야. 내가 너 가르쳐 줄 수 있거든. 그 엄마의 그 딸이. 난 걸레 딸을 못 둘 거야. 나도 그 딸이랑 할 거. 아. 아, 내 씨발. 와 일마들 진짜 대단하네. 약간 걸레라는 게 약간 좀 걸크러쉬 약간 요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 그지? 막 나는 뭐 제일 가는 비치 막 이런 거 하잖아. 비치라는 게 또 두 가지 뜻을 또 내포하고 그런 거잖아. 아니야? 잘 논다. 남자를 홀린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 그 뭐 힙합계에서도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내가 제일 가는 비치다 뭐 이러면서. 표정 보소. 와 아들 게이야. 내 딸이 다른 남자랑 앙앙하는 상상하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 아들이 존나 패버리고 싶다고. 황벨이네. 상상도 하기 싫다고.